네, 안녕하십니까. 김박사입니다. 네, 오늘도 여지없이 네, 또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. 아침에 나와서 내무부 장관이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고요. 어저께 솔직히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해를 좀 차갑게 잤나봐요. 안 그래도 좀 한마디 들었는데, 네, 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랬던 예,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배를 이렇게 까고서 잤나.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배탈이 났는지 예, 어쨌든 화장실을 몇 번 다니고 불안불안하면서 네, 나름대로 운동을 해봅니다. 네, 몸 스트레칭도 좀 하고 네,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. 뭔가 되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눈을 못 감겠나. 맞아. 내 물건들 건드리면 안 돼. 그 있잖아, 죽는 순간 있잖아, 사람들이 잡고 가서 자기 필요한 거 탁 쫓아 나가고 남은 거는 쓰레기로 갖다 버려도 폐구멸 처리한 비용 받는 끝들이야. 네, 물건을 한번 얻거나 그러면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데 예, 그래서 계속 쌓아두는 성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네, 물건을 하여튼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 위한 방법을 좀 터득해 봐야겠어요. 위드 내무부 장관. 네, 산을 계속 오르고 네, 또 운동을 계속 시작했습니다. 원래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요. 네, 그쪽이 사유지여서 막혀 있다 보니까 예, 다른 쪽 길로 예, 내려갔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운동을 계속 시작하고 원래 중간에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오르는 김에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정상까지 힘들더라도 오르기로 했습니다. 네, 저렇게 청소년 친구가 네, 또 운동한다고 나와서 반겨주네요. 맞다, 아까 전에 운동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거점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가서 화장실 용변도 보고 예, 운동도 하고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으니 내무장관은 정상까지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올라왔는데 끝까지 해야죠. 안 그렇습니까? 네,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운동하고 정상까지 가서 또 나름대로 스텝도 가져왔는데 철봉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할 생각입니다. 네, 계속 가보겠습니다. 네, 그래도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예, 다행히 그래도 좀 뱃속이 침착해졌습니다. 예, 이후에 계속 예, 내무장관이랑 정상까지 산을 올랐습니다. 네, 오늘도 정상까지 올라왔고요. 예, 저는 평행봉하고 철봉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생각입니다. 네, 일단 평행봉부터. 네, 오늘도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뭐 저기 부분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올라와서 주말이라 이렇게 운동하시네요. 네, 오늘도 뭐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7시 좀 한 반 정도 쯤에 올라왔지 그 정도 돼서 네,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, 평행봉도 하고 팔굽혀펴기를 못했는데 일단 뭐 가다가 하던지 아니면 집에서 운동하고 네,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하산해 보시죠. 네, 그래도 하산하는 길은 예, 마음이 가볍게 또 배도 덜 아파서 네, 쉽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쯤에서도 한번 잠깐 망설이긴 했는데 도로 쪽 말고 그냥 내무장관 따라서 예, 산으로 예, 올라서 하산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어쨌든 내무장관 말을 잘 듣고 예, 산으로 오르고 산으로 내리고 예, 운동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 열심히 해봤습니다. 벌써 이제 햇살이 이제 예, 좀 세져서 이제 더워질 것 같아요.
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숲 안으로 이렇게 걸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고 시원하게 운동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요. 주말마저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건강검진, 위내시경, 장내시경도 하고 건강검진도 할 건데 아마 100일 맞춰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100일쯤 돼서는 좀 더 건강하다는 결과도 듣고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,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. 안녕.